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요 캘리포니아 해변인데, 여기 사진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는 한번 해놨는데, 지금 하루에 여러 군데 다니는 해변도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이름은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에다가는 제가 다녀온 데를 쭉 표시해놨죠. 이렇게 요 해변들이 쭉 다 있죠. 그래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포인트 다녀온 데는 계속 찍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엘마타도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엘마타도어 스테비츠 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장소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가보니까 요 위에 이제 유채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여기 사진 한번 봐볼게요. 전경을. 사진 찍으러 가면은 항상 이게 사진 찍는 거 바빠가지고 주변 영상을 항상 담아야지 하는데 꼭 까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미국을 가다 보니까 좀더 심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제 요 안쪽으로 가면 이제 주차장이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멋있죠? 이 바위들이 다 이게 해안 절벽인데 이제 바위만 남고 떨어져 나간 걸 듯한데 약간 코끼리 바위처럼 이렇게 구멍 뽕뽕 뚫린 바위도 있고 아주 멋있어요. 요 바위도 제가 여러 번 찍었는데 여기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바위 자체가 이 돌의 뭐랄까 이 질감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바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바위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검은색 회색 이런 잿빛인데 요렇게 이제 이 토양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누런 빛이다 보니까 이게 바다하고 분리돼 갖고 색깔도 좋고 흑백으로 봤을 때 이제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리서 이런 각도로도 찍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요게 간게 날짜를 보시면은 한 5월 16일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자, 5월 16일이네. 5월 16일인데 시간은 이제 9시인데 요게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카메라가 한국 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차가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쭉 보면서 오전 9시가 아닌데 그래 가지고 나는 이때 카메라를 요게 지금 보면은 소니 알파7 알파5인데 시간을 따로 맞췄나? 잘못 맞췄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뭐 고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다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전이 아니고 아마 이제 오후 2, 3시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2, 3시에 물 많이 돌때 찍고 저녁에 한번더 다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곰지향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예쁘죠? 이렇게 이제 구멍이 뽕뽕 뚫린 바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코끼리 바위 이런 것들이 꽤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거의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해안 절벽 쪽으로 가면은 파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고 날씨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이런 이제 원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미국 가서 신기했던 게 이게 이제 구름이 희한하게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항상 맑고, 항상 뭐 날씨가 좋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알았는데, 아침, 저녁만 되면 어서 이렇게 안개하고 구름이 몰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날은 오후쯤이었을 때인데도, 아마 이제 구름이 이렇게 좀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저녁에 다시 왔나. 요게 지금 카메라를 여러 개 찍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다니면서 스냅으로 찍었던 사진은 알파7, 알파5로 찍고, 이렇게 장노출은 GFX 100S죠. 그래서 길게 찍은 건 아마 100S 찍고 중간중간에 이제 곰지향이 찍은 사진이 또 있을 거예요. 사진 한번 쭉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바위가 자, 여기 이제 원본이죠. 원본인데 제가 이제 좀 트리밍을 했어요. 시내도 이렇게 있고 자, 미국에 가서 제가 보니까 진짜 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긴 지금 집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해안도로라 치면은 맨 끝에 도로가 있고 도로 안으로 집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지도나 이런 걸 보고 장소를 이제 많이 찾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다닐 때는 다 이렇게 위성 지도를 보고선 여기 뭐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성도를 찾는데 얘네들은 희한해요. 이게 도로가 바깥에 있지가 않고 도로가 안쪽에 있고 이런 맨 끝에 부분은 보통 대부분 다 집이 있어요. 아까 요런 여기 지금 우리가 갔던 해변만 해도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뭘 내가 이제 뭐 어딜 찍으러 간다, 만약에. 그러면 다이 바닷가 끝에는 다 개인 주택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저기 이제 오리건 쪽이나 뭐 위로 쭉 올라갈 때도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서 찍고 있으면은 뭐 주인이 어디서 전화 받고 오고 막 뭐 하러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총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비치가 다 그렇죠, 이렇게. 물론 우리도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고 해안 저기 무슨 장사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보통 한적한 데로 가면은 보통 끝, 맨 끝에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고 뭐 집들이 이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긴 보시면은 다 이 산이고 도로고 해안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파도가 좀 세요. 우리나라하고 높이가 좀 달라가지고, 보통 일기로 쳤을 때는 날씨가 좀 편안한 바람 안 불고 그런 맑은 날인데도, 큰 바위인데 이게, 여기 지금 원본에서 보시면은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사람이 보이죠. 자, 좀 크게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장노출로 짓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꽤나 큰 바위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게 좀 규모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제가 앞에 영상이나 이렇게 자동차에서 떠들 때도 보면은 커갖고 파도 포멸감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딴 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찍었던 바위들,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지만은, 그런 바위들 보면은 뭐 어마어마해요. 뭐 60m, 70m, 막 100m 낭떠러지 막 이런 데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작아 보이는데, 여기 실제로 가면은 한 사람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풍경하고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큰 파도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찍게 되면 아마 한 요 정도 바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가 파도가 엄청 세게 치는데도 지금 여기 결이 나눠져 있죠. 파도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그만 바위라서 완전히 다 나올 텐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바다가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요 바위도 요쪽, 요건 이제 뒤쪽에서 조금 찍은 모습인데, 괜찮죠? 여기 이제 원본 사진인데, 구름도 아주 좋죠. 그래서 바다, 신기하게 이 바다 쪽이 한 3,000, 4,000 킬로 정도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LA 쪽으로 아래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오리건, 그 시애틀 그 직전까지 가서 이제 육지 쪽으로, 밀바 쪽으로 이제 꺾어졌는데, 갈 때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은 아침에는 이렇게 구름 꽉 껴 있고, 또 낮에는 아주 해가 쨍쨍하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또 쓱 어느샌가 밀려오고, 사진 잘 찍으라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서 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좀 트리밍을 했죠, 흑백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요런 바위도 하나 서여져 있고, 자, 요것도 이제 원본인데 조금 넓게 찍어서 요걸 잘랐죠. 요 난간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요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 뒤로 넘어가면은 규모가 큰 코끼리 바위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 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난간이 있는 데가 아마 요거를 올라가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길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위성지도부터 길이 없고, 근데 여기 이제 문이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몰라도, 여기 이제 계단을 쭉 올라가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오히려 저 바위가 더 예쁜 게, 그림이 나올 만한 게 좀 있는데, 그건 좀 아쉬웠고. 자, 그래서 뭐 요런 바위 같은 경우 풍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의 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근데 요런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장노출로 하나 찍어 갖고 오고, 자, 요렇게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한번 찍어 보고, 뾰족한 바위도 하나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거의 요런 게 좀 더 잘 어울려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처럼 서해나 뭐 이런 데 가면 쭉 포멸감 아주 깊게 차오르죠. 그래서 그런 게 훨씬 재밌는데, 여기는 이게 바위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파도 이제 포멸 쑥쑥 치는 거. 여러 사진이 또 있는데, 지금 오늘 몇 장만 쭉 보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찍어보고, 여기도 뭐 이렇게 쭉 물이 쭉 흘러오는 거, 이런 거 괜찮죠. 돌에서 쭉 거꾸로 내려가는 느낌들, 그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들, 바위 질감이나 형태가 예뻐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이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찍은 사진은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쁜데, 이런 사진도 깔끔하죠. 하늘이 막 극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안개 꽉 꼈을 때 그냥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괜찮고. 자, 요거는 이제 언덕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요게 로우파일. 자, 요거는 바위 쪽이 조금 더 하얗고 질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요거 보면은 꼭 비슷하게 서해안에서 그때 그 태안 쪽에서 찍었던 그 구멍바위하고도 좀 비슷하죠? 자, 이건 이제 반대쪽. 바위가 예쁘게 생겼어요. 요것도 이제 보면은 깔끔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보정해 보긴 했는데, 이렇게 앞에 포말감도 살짝 느껴지고, 괜찮죠? 이 사진도. 저는 여기서는 요런 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 사진하고 요 사진도 마음에 들고. 근데 해안가 자체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바위 자체가 이쁘죠. 요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도 괜찮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아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구글에도 저렇게 사진이 저렇게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정도면은, 여기 사진이 보니까 거의 뭐 좋아요가 4,000개고, 사진이 거의 뭐 여기 보면은 25,000장이죠. 그러면 엄청 유명한 관광지죠, 이런 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엘마타도어 스테이트 비치에서 이렇게 장로출로 찍어온 사진들을 같이 봤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